네, 여러분, 스마트 스피릿 해시태그 1. 네, 청소를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시네요. 네, 조금 아쉽죠? 네, 아우, 가신다. 좋아. 자, 앞에 직원분이 이제 서 계시고요. 이렇게 생긴 차량입니다. 자, 해시태그 3가 곧 나올 예정이라, 이렇게 다 직원분들 티셔츠에 해시태그 3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문을 안 닫아주시네요. 자, 혹시, 네, 뭐, 문은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휠 이렇게 생겼어요. 휠은 더 큰 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각진 게 좀 독특하네요. 문은 오토플러시 도어인데, 여기 이렇게 스마트 적혀 있어요. 이게 안쪽에는 파여 있고, 위에는 덮개가 있는 식이야. 그리고 내부 디자인은 벤츠가 있다 뭐 이런 마크고, 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깔끔하네. 뭐 버튼 같은 거 진짜 이거 딱 하나 있어. 뭐 타보면은 와, 깔끔한 거는 진짜 뭐 벤츠 못 이기지. 그래, 실내 디자인의 깔끔함은 진짜 벤츠다 확실히. 한 달도 안 걸린대요. 봤는데. 실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고장나기 쉬운 거라 조금 아쉽긴 한데, 전체적인 디자인 되게 괜찮은데요? 역시 벤츠 디자인은 달라. 그건 인정. 실내 디자인은 상당히 이뻐요. 네. 에어벤트는 아니고, 여기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또 미녀분 타주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일반인 분이시니까 찍지 않을게요. 여기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열려요. 수동이네. 두 번 하면 자동이고. 이것도 마이크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음성 인식. HUD 요더마. 지금 짧게 빨라 봐. 看到了吗? HUD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이진 않아요. 네, 각도가 좀 안 맞아. 360도 있고 뭐 다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제 카드로 만약에 충전을 해주고 핸드폰을 사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약간 냉동고 비슷하게 쓸 수 있게 온도 조절할 수 있네. 앞쪽에서 에어컨 나오는 거 여기다 틀 수 있게 돼 있네. 뒤쪽이지? 저쪽. 뒷좌석 홈프프 있는 거. 이쪽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쁘진 않네요. 계기판 요 정도 크기입니다. 앞에 사람 타면은 요런 느낌으로 돼요. 네. 뒷좌석 넘어가 보면은요. 이게 전 위에서 오는 게 습관인데 위에 이게 있으니까 잘 안 열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뒷좌석 문. 뱅앤올룹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얀색 포인트는 요거는 상당히 이쁘네요. 요거 상당히 이쁘고, 많이 들었을 때 요런 디자인이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쁘네. 요거 이쁘네. 요거 이쁘고, 네. 중앙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열 수 있게 돼 있다. 열어볼까요? 안쪽으로 이렇게 열게 돼 있네요. 네, 안쪽으로 열게 돼 있네. 다른 데들 보통 요 앞쪽으로 나오는데. 요거 좀 독특하고요. 중앙송풍구 이렇게 있고요. 밑에 USB-C 타입, A 타입 하나씩 있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 있고요. 앞쪽 의자를 거의 대부분 뒤로 당긴 건데 어느 정도 공간은 나와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소형 SUV로 들어가는데 소형 SUV 치고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근데 이게 최고 트림이겠지? 아마 최고 트림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분도 말씀하시지만 저기 포인트가 큐빅 처리되어 있어요. 근데 유리 안에 큐빅 처리된 거예요. 유리 안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스마트 레어 램프.
이렇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시시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요거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위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이렇게 눌러서 버튼식으로 전동식 트렁크는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위에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여기서는 또 열 수 있네요. 이렇게. 이거 괜찮고요. 트렁크는 좀 작다. 그래도 요거 있는 거는 괜찮네요. 히든 스페이스 꽤 넓고요. 여기 아마 근데 보험용품 들어가면 한 절반 정도 못 쓸 거예요. 이쪽에 저거 거는 거 있고. 네. 있을 거는 다 있는데 여기 12V 아울렛도 있어요. 근데 조명이 하나밖에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거는 이거 안전 출구 버튼 이렇게 있고 또 전동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뭐 여성분들은 참 좋겠네 이거는. 네. 근데 이게 양쪽에 있으니까 좀 독특한데. 그리고 충전부는 이렇게 푸시어 커버는 다 들어가 있고요. 커버가 있냐 없냐 좋냐 나쁘냐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얘가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정도입니다.